제약사 화이자가 FDA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가 퇴임 후 맞이할 여러 가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도 다시 폐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덕신 강변 개발 프로젝트가 시의회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세입자 및 주택모기지 이용자 구제를 위한 피플스 법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지원책의 중단 요구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모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화이자는 올해 12월 중순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백신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승인 이후 몇 시간 안에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안에 2,5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최대 5천만 회분, 내년 말까지 13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 절차보다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의 신청이 승인되면 백신이 단계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1단계 접종자로는 의료 종사자, 노인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앞서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 감염 예방 효과가 95%에 달하며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전 발표치인 90%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특히 화이자는 코로나19 취약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한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연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지만 대선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어제도 조자주에서 약 500만 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이 트럼프를 12,284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선거인단 확정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각종 수사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현재 여론에서는 트럼프를 믿었던 지지자들과 트럼프 측근들이 현 판세에 조금씩 등을 돌리는 모양새로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뉴욕주 검찰과 맨해튼 연방지검은 각각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하와이와 캐나다 밴쿠버에서 추진한 호텔 사업과 관련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문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검찰도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자문료 사안과 관련해 이를 지급한 사람 중에 트럼프의 장녀이자 트럼프 그룹의 임원이었던 이방카도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방카에게 지급한 자문료의 성격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세를 위한 비용 처리인지 증여세를 회피하고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도
트럼프 그룹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욕 검찰은 최근 자문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정오를 기해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없어지면 바로 소환할 수 있도록 주 대법원 결정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그룹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그룹을 괴롭히기 위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은 재임 중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인정 또는 바이든의 승리 확정이 이뤄지면 1월 퇴임 후 마주할 본인 관련 소송 또는 수사가 이외에도 최대 5갈래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과 한 포르노 배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사건인 성추문 입막음 돈 스캔들과 또 같은 시기 그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무더기로 나왔으며 다수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성범죄 및 명예훼손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또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자산가치 조작 사기 혐의, 사촌동생 메리가 지난 9월 삼촌과 고모가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가족 유산 소송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는 헌법 보수 조항 위반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N은 전직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가 2017년부터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지 물었고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제적 사면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이라도 셀프 사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대통령에 대한 선제적 사면 전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권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방법률을 위반하고 주별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를 연방범죄라고 하는데 현재 트럼프에게 위협적으로 걸려있는 검찰의 수사들은 연방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사면권 행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측은 분열된 나라에서 치유와 통합을 내건 상황에서 패배한 전직 대통령이 옷을 벗자마자 수사받고 기소된다면 정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자신의 핵심 정책을 추진해야 할 임기 초반이 트럼프 수사 논란으로 잠식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그의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수사받게 되면 바이든의 차남 헌터 관련 스캔들을 다시 꺼내 반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자신은 검찰 수사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 관료가 법무부 업무에 개입할 경우 즉시 해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최대 교육구 뉴욕시가 국립교회 대면 수업을 잠정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빌 드블라주 시장이 식당 실내 영업이 1에서 2주 내로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놔 불안감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뉴욕시의 식당은 지난 9월 말부터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실내 영업을 시작했지만 조만간 다시 실내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이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의 7일 평균 양성률이 3%를 돌파한 이후 주 정부가 색깔별로 지역의 심각도를 분별한 집단 감염 지역 중 어린소원의 기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에 따른 것입니다. 빌 드블라주 시장은 주 정부 데이터에 근거해 뉴욕 시내 코로나 수치가 여기서 조금만 더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일 시 어린소원 기준에 부합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추수 감사절 직후 12월 첫째 주에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식당의 경우 야외 영업만 가능하며 테이블당 최대 4인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체육관, 미용실 등 개인 관리 업소들도 문을 닫게 되고 10인 이상의 실내 외 집단 모임이 금지되며 종교기관의 경우에도 최대 33% 수용력을 갖되 최대 25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모든 공립교는 전면 100%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이번엔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립학교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생활하는 그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되니까 이거는 시에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살아나가는 게 뭐 한 사람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너무 괴롭고 또 아픕니다. 이게
지금 히터를 선대해도 지금 뭐 불규칙한 이거 매뉴얼이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지금 히터로 뭐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뭐 설치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것도 또 고쳤다가 뭐 만들었다가 하는 이런 비용도 너무 들고 이래서 정말 힘들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은 추수 감사절까지 잠정 폐쇄한 뉴욕시 공립교회 대면 수업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시장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들과 이외 학교를 재개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학교가 재개방하려면 최소 4일 동안은 폐쇄하고 오렌지 구역 내 모든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복귀하기 전까지 이 구역이 깨끗하게 방역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뉴욕시의 일일 양성률은 2.4%로 전일 3%보다 0.6% 감소했습니다. 현재 7일 평균 양성률은 2.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839명 늘어 총 29만 4천 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8명 늘어난 2만 4,167명입니다. 퀸스 플러싱 다운타운을 변화시킬 플러싱 강변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최명진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이곳 플러싱 강변 개발 프로젝트를 수개월간 반대해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플러싱 제7구역 강변 개발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앞으로 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플러싱 40로드와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36에비뉴, 플러싱 강으로 둘러싸인 40에이커의 강변지대에 주거형 및 상용 빌딩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1,725개 이상의 아파트 유닛과 879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68만 스퀘어피트의 상업용 공간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권센터와 샤로니 킨즈 보르장 대행 등은 이번 개발 계획이 현실화되면 렌트 인상과 인근 지역 소상인들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며 수개월 동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항상 그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그 서정의 그 서민주택이나 또한 뭐 직업 창출 등의 그 명분을 내세웁니다만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봤을 때 지역사회에 그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플러싱 강변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똑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단은 그 진행상에 있어서 커뮤니티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사회 주민의 주거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 관점으로 그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30년 동안 버려진 29에이커의 토지를 되살리고 20억 민간 투자 및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인근 지역 소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위원회 등의 장기적인 공동 노력으로 신중한 설계와 잘 조율된 마스터 플랜을 거쳐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가 표결에 붙여져 통과가 될 경우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4천 개의 일자리 등을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러싱 강변 개발 프로젝트가 시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있는 세입자 및 주택 모기지 이용자 구제를 위한 피포스 법이 본격 추진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의회에 세입자 구제 등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해 렌트비나 모기지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나 주택 소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원장은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표결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세입자 중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수입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장례 비용, 또 자녀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9일 이후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종식된 이후 세입자 퇴거 조치 대신 미납 렌트비 상환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기지 납부자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입증되면 은행에 모기지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유예하는 등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은 미납 모기지 대출 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상호 간의 상환 계획을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본적으로 1개월 렌트 미납금을 6개월에 나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렌트비가 $1,200이고 두 달을 미납해 $2,400가 연체됐을 경우 세입자는 한 달에 $200씩 1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5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라도 상환 기간은 최대 2년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 세입자가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퇴거 조치를 밟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지원책 중단을 요구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주식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19.75포인트인 0.75% 하락한 29,263.4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22.22포인트인 0.68% 하락한 3,557.65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49.74포인트인 0.42% 밀린 11,854.97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7천 명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으며 하루 사망자는 2천 명을 넘어섰으며 입원 환자는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CNBC에 의하면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지원책 중단을 두고 이견을 빚으면서 증시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가 전일 연방준비제도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부양책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으며 연준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느무신 장관은 필요시 연준 대출을 위한 자금 여력은 충분하며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의회의 용도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등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로 인해 재무부가 이를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연준이 반발하면서 시장은 불안해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회사채 매입 등 시장 안정에 일정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전일 공화당과 부양책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투자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관계자는 전일 논의가 신규 부양책이 아니라 12월 초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관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기대와 당면한 위기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헨리워크 국장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 때문에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여행 자제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에 가정에서 함께 사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토니팜 국장은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을 체포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프라미스 작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은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단속국 요원에게 체포됐으며 이들 중 86%는 유죄 판결 등을 받은 범죄자들입니다. 이민국의 단속으로 법원으로부터 자진 출국 승인을 받은 불체자는 60일에서 120일까지 출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를 위반하면 단속국에게 체포돼 구금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가 어려운 목회자를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합니다. 회장 이의철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목회자, 최근 교회를 개척한 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를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운동 후원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19-2865로 문의하면 됩니다. 켈리 앤리 패밀리 장학재단이 제2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등 동북부 4개 주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원생과 유방암 및 유방재건술 분야 박사과정 의대생, 박사과정 학생 및 의대생입니다. 장학금 액수는 개인당 $2,000에서 $3,000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KLENE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내 코로나 수치가 오렌지존 기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기점으로 더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